더더욱더 파이팅 넘치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 화면에 다시 나왔던 게 리방이랍니다. 와, 왜 이렇게 죄진 것 같지 제가? 아, 미치겠어요.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 혹시나 한 장면 이렇게 현실화 될지 몰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되겠는데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네. 선수들 이적료까지 조사를 해놓으실 줄 몰랐어요. 저 깜짝 놀랐습니다, 진짜. 아니 치니까 나오더라고요. 제가 몇 가지 좀 틀릴 뻔했거든요. 오늘 잘난 척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로이드 곡선. 요거 궁금해왔는데. 네. 아, 요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. 자, 요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. 네, 패치 접었습니다. 낙하산 패치가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거든요. 네네. 아, 근데 이제 또 이 공식을 개선한 또 고인물 유저분들께서 그렇죠. 발견을 하셨죠. 딱 100m, 80m 그렇죠. 딱 해가지고 몇 별로 꽂아버리는 계산하기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원래 처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과가 저한테 자랑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굉장히 또 좋은 대학 다녀요. 그래가지고 대놓고 아, 형. 미안한데 사이클로이드 곡선 몰라요? 당연히 모르죠! 문과인데 배운 적이 없어요! 근데 그걸 아는 책을 하길래 좀 많이 좀 당황했습니다만 안 된단다! 아,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전에 군용조끼가 그 아파트에서 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. 나오긴 나오는데 상당히 적은 확률로. 아,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? 거예요. 네. 네. 안 나오는 겁니다. 김지수가 아니래잖아요! 안 나오는 거예요! 정말 그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? 어떤 거죠? 리바운드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걸렸죠. 아, 그래도 7분이면 럭키 세븐이에요. 전 너무 짧아요. 너무 네. 짧아요? 난 얘네부터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. 럭키 세븐. 네, 네. 그렇죠. 너무 좋아. 7분은 순식간에 지나가죠. 말이 떴다. 암! 이번 PCS2 내에서도 인펜트리 같은 경우는 많은 한국 팬들이 정말 정말 참고서를 본 것 같다. 아, 과거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옛날 팬인가요? 표준 전과를 보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난 정말 대단한 인펜트리와 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. 그렇죠?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맞습니다. 너무 옛날이죠? 미안합니다. 이해를 저는 이걸 듣고 네. 했다는 게 또 공감대가 확실하게 네. 있다는 거죠. 표준 전과. 네. 네. 그때는 굉장히 좀 비쌌거든요. 그쵸. 이만했어요. 이만했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절약해주고 지름길, 인생의 그렇죠. 지름길을 알려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잖아요. 저의 집에 가정교사. 아, 항상 그쵸. 그 전과 포즈가 있었거든요. 맞습니다. 데뷔 그때 나왔어. 이미 전과는 그때가 있었거든요. 네. 분명히 이쯤 되면 채팅창에 썼던 나 늙었다고 뭐라 할 거예요. 근데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난 걸 어떡합니까? 나머지 다섯 개 팀들은 굉장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. 예. 네 마리의 치킨을 가져가면서 정말 완벽한 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들 브라질산이 좀 큽니다. 그래서 그쵸. 브라질 많이 쓰더라고요. 순살이 너무 좋아요. 최고입니다. 네. 뭐 그런 상황이고. 저희가 자꾸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PC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한데 저희만 보고 계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 광고주분들이 말이죠. 그래서 저희가 잠시 광고 보고 이라망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그 조인이 약간 그 늦어지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네.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웃겨요? 이게 이 상황이 굉장히 웃기죠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? 나도 깜짝 놀랐어요. 저는 피션하네. 굉장히 수월하게 세 번째 매치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중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. 이게 역시나 이번에도 뭔가 딜레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. 뭐 이런 게 있나? 첫 번째, 두 번째 데이 1, 2 때는 없었잖아요. 이런 일은 없었죠. 네. 근데 데이 3 때 뭔가 바뀌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놓고 얘기네요. 심하네. 아니 그게 아니라 경기를 치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졌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 저를 원샷을 잡죠? 이게 제 잘못이라고요. 딜레이 되는 게. 네.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참 신기하면서도 부정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.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지 정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신고식인가 싶기도 하고
나를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들어요? 아니 경기에서 뽑아 먹어요. 아니 이게 좀 네. 묘한 느낌이 드네요. 네. 아, 네. 아, 일단 마지막 선수의 조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. 아 그럼 퍼즈 풀고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! 오! 이 정도면 거의 들어간다는 얘기 네, 거의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네네네.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다음에 가네. 다음에요. 다음에 나눠요. 안타가 스키데 Come here.